안녕하세요. 김주찬입니다. 아이고,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? 아,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이제 시작하겠습니다. 세면도구. 아, 절대 빠지면 안 되죠. 세면도구 챙겨줍니다. 이 친구는 이제 위탁 수화물로 넘어갈 거고, 이건 제가 들고 탈 친구입니다. 색깔. 그리고 또 이 정강이 보호대도 빠지면 안 되겠죠. 틈새 자랑 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다음에는 가서 입을 편한 옷들. 10kg를 넘으면 안 돼가지고 카라티를 새로 받았는데, 이 파란 색깔은 내일 공항 갈 때 입고 가야 되고요. 신발을 새로 받았는데 내일 공항에 신고 갈 거고요. 오, 챙길 게 되게 많네. 거긴 덥기 때문에 절대 타면 안 되잖아요. 근데 제가 피부가 좀 잘 타는 편이어서 일단. 아, 치약 칫솔 들어가야겠다. 여권. 사진 안 됩니다. 큰일 나요. 그러면 10kg 넘은 것 같은데. 같이 한번 밑으로 얘가 몇 킬로인지. 근데 10kg 안 될 것 같기도 하다. 몇 번지 한번 같이 뒤로 가시죠. 귀엽다. 보이세요? 저희 주원이 형이 계시는데요. 주원이 형 인사 한번 해주시오. 네. 이제 저 브이로그입니다. 뭐지 인사해? 인사 한번 해. 아, 안녕. 예. 어, 미안. 아빠야. 귀여워. 이거. 안녕. 안녕. 주세요, 주원이 형. 아, 맞다. 무게를 안 쟀네. 안 넘죠? 오. 이거 말 뚫어야 돼. 어, 뚫고. 어, 감사합니다. 이제 올라가서 다른 선수들 방 한번. 계십니까? 와, 아무도 안 계시네. 계십니까? 안 계시네. 야, 저 아무래도 브이로그를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. 다 퇴근하셨습니다, 지금. 일단 빠진 물건 있나 한번 더 체크를 해보고, 그 다음에 내일 또 공항에서 찍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6시에 버스 타고 공항으로 출발해서 9시 15분 비행기를 타고 방콕으로 갑니다. 모두 자랑해야지. 팬분께서 만들어주신 제 키링입니다. 이것도 마찬가지고. 이제 어제 받은 신발을 신고 나갈 준비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어우, 새벽에 일어났는데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. 신발을 다 신어줬고요. 그러면 이따 공항에서 뵐게요. 안녕. 춥네요. 인사 한번 해주세요. 정숙바씨. 아직 잠이 덜 깨셨나봐요. 우리 신이들 아들 팔자가 좋아요. 예. 사장님, 제가 할게요. 아, 형이. 아, 할게요. 형이 할게요. 와. 춥다. 춥다. 자, 이제 인천공항에 들어왔습니다. 그래서 김시찬의 인터뷰 좀 모시겠습니다. 어? 안녕하세요. 안녕. 팬들께 한번 인사 한 번만. 안녕하세요, 한우가입니다. 왜 웃어? 저희 어디 가죠? 방콕. 타일랜드. 타일랜드. 형명. 바로 가는데.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그렇게 말했어야 되네. 저, 나도 한번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감사합니다, 형님들. 유저 선수.
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한마디 해주세요. 뭘 한마디 해. 팬분들께 잘 다녀오겠습니다. 진짜 추워. 못생겼다. 수원사선 유튜브. 오 못생겼다. 못생겼다. 오 못생겼다. 아 진짜 못생겼다. 수원? 수원TV? 수원TV 수원TV. 안녕하세요. 파이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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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수화물을 먹기로 들어갑니다. 안녕하세요 소금이요. 항상 유튜브입니다. 아 진짜. 네.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. 역시 일산 카메라 좋은데. 왜 그러세요 형? 인사? 네. 와 역시. 오 감사합니다 동환이 형. 오 역시. 이게 팀즈.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자기 소개 한 번만. 임대 갔다 돌아온 구민서라고 합니다. 이제 동계 훈련 각오 한마디. 각오 한마디? 네. 한번 죽어보겠습니다. 오 좋습니다. 파이팅. 팬분들 팬분들이요. 같이 식사.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. 잠은 잘 자셨나요? 잠을 잘 못 잤어요. 왜 못 잤어요?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몇 번째 잠을 잘 못 자서 네. 잠을 안 잤는데 지금 매우 피곤한 상태입니다. 혹시 버스에서 주무셨나요? 버스에서 푹 잤습니다. 얼굴이 좀 많이 부으셨네요. 하죠. 어? 성훈이 형 한마디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세요 성훈이에요. 오, 짧고 굵으시네요. 안에 그거 있어? 뭐야 진짜 라이터. 야 남친 짤이야. 남친 짤. 그만해. 서련. 죄송합니다. 그럼 다시 서련. 서련 관심 줘. 관심 줘. 김현이야. 근데 뭔데. 네 이성민 선수. 안녕하세요 김주찬이랑 안 친한 이성민이라고 합니다. 오 성근이 형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그냥 카메라 보러 오지. 아 예. 안녕하세요 복영이 형. 안녕하세요. 가서 진짜 엄청 많은 훈련으로 선수들과 함께 좀 팀을 잘 만들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저랑 같이 하나 둘 셋 하면 파이팅 쓰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. 하나 둘 셋 파이팅. 재밌게 잘하는데? 오 황명호 선수. 안녕하세요. 인사 한 번이라고 부탁드려요.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어떻게 열심히 하실 겁니까? 불사지르겠습니다. 어떻게 불사지르시겠습니까? 그만 물어봐. 부상 없이 잘 하고 돌아오는지 파이팅 한번만 해주세요. 파이팅. 예. 와 진짜 얼굴 이렇게 미남이야? 석환아 비행기 가면서 뭐 할 거야? 자야지. 아니 6시간 동안 잔다고. 가세요 가세요. 6시간 동안 잔다고. 잘못 자가지고 자야죠. 조성준 선수 비행기 안에서 뭐 하실 건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. 넷플이랑 넷플릭스? 음악 다 다운받았잖아. 어떤 넷플릭스 보실 겁니까? 보실 겁니까? 이제 뭐였지? 이제 죽습니다? 예? 이제 곧 죽습니다. 이제 곧 죽습니다? 그게 아닌가? 하여튼 뭐 그런 거. 그런 거. 음악은 혹시 무슨 장르를 좋아하시나요?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힙합. 힙합? 그리고 탑백. 탑백? 탑백. 비행기를 탔습니다.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. 인터뷰 좀 해주십시오. 부탁드립니다. 볼 생각 없습니다. 계속 이러고 있을 거예요. 분량 안 나오는데요. 각오 한마디만 부탁드립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네. 안녕하세요 주원이 형. 반가워. 각오 한마디만 부탁드립니다. 각오가 있냐? 예. 각오 없어. 좋습니다. 올해도 부상 조심하고 행복하게. 이제 곧 있으면 비행기가 뜰 것 같습니다. 우리 비행기는 곧 출발하겠습니다. 각국의 승객을 납치해서 마련한 선발 속에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. 뵙겠습니다. 다음 이 할 곳에서 아침 조리기
지금 밥이 나왔고요. 이렇게 나왔습니다. 덥다. 밖에 보이시나요? 밖에? 좀 쨍쨍합니다. 굉장히 피곤해 보이시네요. 땀이 났다. 진짜 더워요. 진짜 덥긴 해 여기. 숙소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. 이제 숙소에 도착했습니다. 한국에서부터 제 브이로그 쭉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.